지금 주식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기 과열이 식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그널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미국 경기가 식고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고용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가 바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고용시장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3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자가 감소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주의 이동 평균 수치를 보니까요. 23만 2,750명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 5,500명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치 지금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 좀 실업자 수가 감소했을지라도 4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실업자 증가 추세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투자자들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182만 8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주 대비 증가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잘못 기입이 돼 있는데 1만 5천 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4주 이동 평균으로 본다 하더라도 1만 250 건 또한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신규 4주 이동 평균을 봐도 계속 실업 청구 건수를 봐도 실업자 수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고용시장 과열이 좀 식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또 주택시장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도 미국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날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착공 건수가 127만 7천 건이었습니다. 예상치가 138만 건이었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또 연율 기준 전월 대비 5.5%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착공 허가 건수를 보면요. 138만 6천 건이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 145만 건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를 꽤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 나타났죠. 그리고 또한 이 연율 기준 전월 대비로 3.8%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모두 다 하락으로 나와 있는데 예상치 보시죠. 플러스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서프라이즈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시장에도 신규 주택 착공이 좀 어렵다라는 고금리 여파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지표는 현지 시간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 전월 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에 나오게 된다면 신규 주택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모두 지금 저조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표 한 가지 더 볼까요? 제조업 시장 관련된 지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발표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지금 미래의 활동을 나타내는 남색 선이나 현재의 경기 활동을 나타내는 주황색 선이나 모두 꺾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치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지금 현재 경기 여건 지수, 즉 주황색 선이 6월에 1.3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월에는 4.5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상치도 5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부동산, 주택시장, 제조업시장까지 모두 다 안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뜻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계속해서 높게 잡고 있죠. 무려 60% 이상의 가능성을 놓고 있는데요. 9월에서 금리 인하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12월에 또 한 번
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거의 65%의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좋을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정말 호재로 작용할까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CNBC가 소원을 빌 거면 정말 잘 빌어야 한다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기사를 냈는데 다음 차트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한 증권사가 지금 분석한 집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기 전후로 수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집계 현황인데요. 최근에 2019년에 첫 금리 인하가 8월 1일에 있었는데 그 금리 인하가 있기 65일 수준의 수익률이 플러스 0.8%. 였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65일 이후 수익률은 4.4%였죠. 이렇게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금리 인하 이후에도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지금 2007년이나 2001년이나 아니면 1981년 같은 경우 그리고 1974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평균 내보면요.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기 65일 이전 그 수익률은 플러스 2%를 기록하는 반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보통 마이너스 1.5%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CNBC가 금리 인하라는 소원을 빌을 거면 정말 잘 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자체가 수익률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를 기록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격차가 꽤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25.4%에서 4.4% 시기,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디락스의 경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도 이런 평균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플러스 상승률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우려되는 측면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거라면 당연히 경기에 따라서 시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욱더 지표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지표 그 자체가 경기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해석이 머물고 있지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수준의 해석까지로 가고 있진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수익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또 사인 잡아가면서 지표의 중심에서 보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